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해군이 미 해군에 비해서 양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 미 해군이 이걸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를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이 말하는 퀵 싱크, 단 한 방에 적함을 격침시키는 전략이라는 뜻인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스텔러스 B2 전폭기로 괴력의 스마트 폭탄을 갖고 가고 적 함정에 날리면은 한 방에 그냥 커다란 4만 톤급 경함모가 침몰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뭐 이론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얼마 전에 하와이 근처에 있었던 2024 림팩 훈련에서 퇴역한 상륙 강습함 약 한 4만 톤급입니다. 타라호를 바다에 세워놓고 B2 스텔스 전폭기가 가서 JDAM이라는 스마트 폭탄, 정밀 유도 폭탄이죠. 폭탄으로 딱 가니까 그 4만 톤급 상륙 강습함, 이게 이제 경함호입니다. 쉽게 말해 경함호가 폭사 한 방에 가라앉았어요. 아, 이건 대단한 거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 퀵 싱크 전략 개요를 말씀드리면, 아무리 스텔스 전폭기라도 저공으로 날면 적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물론 이제 크기가 조그만 콩알이나 뭐 탁구공만 이렇게 포착되지만 그거는 위험하니까 아주 고공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적 레이더가 전혀 포착을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력에 한 8,000파운드, 거의 뭐 1톤급의 폭탄을 갖고 와서 떨어뜨리는데, 일반 폭탄이면 고공에서 떨어뜨리면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건 아까 말한 JDAM에는 정밀유도 폭탄이니까 지가 이렇게 날아가서 찾아서 목표물을 꽝 맞히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세계 해전사에서 단 한 방에 항모를 격침시킬 수 있는 거는 잠수함 어뢰밖에 없었어요. 잠수함 어뢰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신한호함이, 이거는 6만 톤급의 거대한 철갑 갑판을 가진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 갑판에 얼마나 철판을 깔았냐 하면 1,000파운드 폭탄이 떨어져도 끝도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려 이 갑판 까는 데만 1만 5천 톤의 강철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침의 항공모함인데, 요거를 1944년 말에 일본이 이렇게 도쿄 근처에서 이제 이렇게 진수시켜 바다로 얼짱얼짱 거르다가 바닷속에 있는 미 잠수함이 쏜 어뢰 한 방에 그냥 가라앉았어요. 이런 식으로 잠수함 어뢰가 무서운 거죠. 미국 항공모함도 당했습니다. 와스프함도 일본 잠수함이 쏜 어뢰 한 방에 저렇게 그냥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아마도 전함 그러면 이제 일본 제국 해군이 자랑하더니 거대한 전함인데 6만 톤 이상 되는데, 이거를 침몰시킬 때 미 항공모함에서 한 300여기의 내격기, 극강화 폭격기, 전투기가 출격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갖고 7개 정도 폭탄을 아주 그냥 직격탄을 빠바방 맞았는데도 야마도함이 금방 침몰하고 얼쩡얼쩡 버릴 정도로, 이 함재기로 하늘에서 아무리 그 극강화 폭격기나 내격기로 해도 쉽게 항공모함급은 가라앉지 않아요. 4만 톤 이상은 가라앉지 않고,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게 등폭 미사일 아닙니까? 항모 킬러. 근데 뭐 극초음속 그러고 뭐 항모 잡겠다는데, 이 등폭 미사일의 결정적인 약점이 레이더에 잡혀요.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일수록 마찰음이 쓰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비트 스텔스 폭격으로 레이더에 안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공모함이든지 구축함이든지 함대에는 밀집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한방 맞고 가라앉지 않으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이 미사일이 날려면 요격 미사일을 날리고 가까이 오면 막 고공 고사포로 막 쏘고 그러는데, 요 B2 스텔스 폭격기가 싹 날려면 레이더에 안 잡히기 때문에 자기 하늘 위에 와 있는지 적함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같이 다가와고 괴력에 JDAM 전밀 유도 폭탄죠. 그림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저걸 휙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바람과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잠수함은 한 방에 항공모함을 침몰시키지 있지만, 잠수함 자기도 침몰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함대 주변에는
구축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축함이 영어로 디스트로이어야 합니까? 파괴한다는 건데 이게 잠수함 잡는 전투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방 항공모함을 격침시켰더라도 구축함에 달려와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싫어 폭뢰를 떨어뜨리니까 이 폭뢰 맞으면 잠수함도 침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대세양전쟁 때 독일의 잠수함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상선대를 격침시켰지만 전쟁 끝날 때 보니까 이 잠수함 승무원에 뭐 한 3분의 2 이상, 4분의 3 가까이 다 바다에서 사라졌어요. 그만큼 잠수함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어떤 공격용 무기인데 요 B2 스텔스 전폭기는 전혀 이렇게 공격하는 쪽에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요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 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 불이에요. 20억 불. 우리 한국의 몇십 배 갖고 있는 F-35 요것도 스텔스 아닙니까? 요게 1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F-35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합쳐야지 B2 스텔스 전폭기 한 대 값입니다. 그러니까 천조국인 미국 같은 나라만 이걸 가질 수 있는 그 이 스텔스 전폭기입니다. 뭐 중국도 힘들고 중국도 기술력이나 돈 때문에 갖기 힘들고 뭐 일본 그러나 독일도 힘들죠. 근데 이제 미국도 20대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미있는 일화가 몇 년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 가서 그 평양의 지도자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뭐 확인된 말 아니지만 떠돌고 있습니다. 슬쩍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평양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싹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얼굴이 하얘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스텔스 전폭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의 그 함대를 공격하려면 유리한 게 잠수함은 잠망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배 한 척밖에 겨냥해서 어뢰 한 발밖에 못 쏴요. 그리고 자기가 숨고 잘못하면 구축함에 폭뢰에 폭침당하는 건데 이 스텔스 전폭기는 우아하게 고공에 있으니까 넓게 시야를 보면서 바다 위를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 위 함대에 10척 정도의 뭐 항공모함, 상륙과 함축함 구축함 갖고 있으면 스텔스 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한 5대가 날아다니다 뭐 일본은 너 일본 저척함, 2번 스텔스 헬기는 두 번째 적함, 3번 스텔스 헬기는 뭐 세 번째 적함, 뭐 스마트 폭탄 또 들어갖고 한꺼번에 그냥 상대방 이 함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미 해군이 놀라운 보도자를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미국 국방장관이나 인도태평양 그 뭐 사령관이나 뭐 이렇게 중국 해군하고 비교하면 죽는 소리만 했거든요. 야 큰일 났다. 중국 해군이 이렇게 하고 미 해군은 이렇게 되면 뭐 중국 해군을 당한다 그랬는데 아 이번에는 미 3함대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를 했는데 약간 자신감이 보여요. 여태까지 태평양에서 인민의 몽군 해군이 급속히 팽창해갖고 미국을 위협했는데 요번에 퀵 싱크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인민해방군 해군의 수적 우위에서 오는 위협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는 보도자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평양사령부의 합동정보센터장입니다. 전임 칼 슈스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 이거 베리 시그니프컨트 이거 진짜 의미심장하다. 어떻게 한방에 3-4만 톱급 적함을 격침시키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만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니고요. 영국의 런던 킹스 컬리지에 알레시오 파탈라로 교수가 이제 막 전쟁학 전공인가 합니다. 야 이거 보니까 여태까지는 중국 해군이 이렇게 이 서태평양의 항공모함 전단을 맹길고 본토의 해안가에다 수천 개의 등폭 미사일을 배치해갖고 항공모함 킬러 이런 배치해갖고 미국 해군의 적군을 막으려 그랬는데 장거리 등폭 미사일에 바탕을 둔 중국의 전략이 이제 안 통하게 됐다. 중국 해군은 바다에 어디 있든지 안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퀵 싱크 작전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국 해군이 남중국 해는 거기서 폼 잡고 있고 뭐 육지에서 이렇게 등폭 미사일로 지원해줘도 아주 먼 데서 싹 우아하게 B2 스텔스 전폭기가 날라와서 중국 레이더가 못 잡는 거예요. 폭탄 떨어지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국 해군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인민해방군 해군이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타임스는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인데 글로벌 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야 이게 미국이
뭐 이 사만동급 상륙 강습함을 격침시키는 훈련을 하고 폼 잡고 있는데, 퀵싱크작전. 야, 태평양 연안국가 중에서 사만동급 상륙 강습함을 가진 나라는 차이나밖에 없다. 이건 언제 차이나의 해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개발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이렇게 글로벌 타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075급 상륙 강습함을 막 급속하게 벽돌증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상륙 강습함 1호 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진수했는데 두 번째 함, 세 번째 함이 바다에 떠댕겨요. 그리고 금방 네 번째 함도 이제 바다에 떠나봅니다. 그리고 이제 075급보다 한 단계 크고 더 앞선 06급 상륙 강습함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 베이징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할 준비를 완료한다니까 이것도 이제 몇 년 내에 서로 좀 맹길 거예요. 만약 중국이 진짜 대만을 침공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만 해협에 이 상륙 강습함 한 7척 정도의 병력을 꽉 채우고 일시에 대응해만 대만 해협을 건너야 됩니다. 뭐 저희 075급 상륙 강습함에는 최대 병력을 1000명 태우고 탱크 뭐 상륙주자 이런 것도 막 싣고 공격용 헬기도 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급 초기 가면 한 7000명 병력이 타고 쫙 건너가는데, 미국은 20개의 비또 스텔스 전폭기가 있으니까 한 1급 적전도 스텔스 전폭기를 고공에 띄워갖고 아까 말씀한 스마트 폭탄으로 빵빵빵빵 떨어뜨리면 중국 해군이 공들인, 지금은 대만을 침공할 상륙 주력군이 그리고 주력 함대가 그냥 대만 해협에서 뭐 오륙대산형식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엎친 데 접친 거고, 또 베이징이 또 열받고 당하는 게 노르웨이의 콘스버리 회사가 기통전 또 미사일 하나 개발해 갖고 미 해군이 줬어요.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사일이라는데, 이거는 미국의 구축한 피츠제럴드에서 쏴보니까 얘는 팡 쏘면은 그냥 해수면 바다 위로 그냥 스치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185km를 날아가고 회피기동까지 해요. 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기까지 날아가면, 이렇게 해수면으로 스치듯이 날아가면 레이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이렇게 보기 전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중국 해군의 수적 우위를 위협하는, 무산시키는 미 해군의 새로운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인 뭐 격돌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관계는 중국이 이렇게 지금 의도하듯이 팍팍팍 군함 찍어내고 미사일 많이 만든다고 미 해군에 비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더 브라이프쇼 감사합니다.